남양주 큰학세리그 1호 2부 지종과 아스카론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아스카론의 선발 투수는 설고나풀 김태환 선수, 포수는 윤성욱, 그리고 타자는 김대선 선수입니다. 초구를 받았었지만 투땅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견제 동작에 송구실측으로 주자가 1루를 돌아 3루까지 가고 다음 타자도 볼넷으로 내보내자 무시무시한 황상원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아, 유격수가 커트하여 주자를 몰아갑니다. 멋진 플레이로 위기를 모면시키는 김병균 유격수입니다. 거기에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하는 김태환 투수입니다. 기존의 선발 투수는 덕수군 앞을 오진수, 포수 황상원, 그리고 타자 김병근 선수입니다. 코너워크로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바깥쪽 체인지업으로 삼진으로 잡는 오진수 투수입니다. 히트! 이야, 이건 뭐? 펜스를 뒤로하는 상대팀을 뒤로하고 솔로 홈런을 기록하는 강공수 선수입니다. 시즌 7할 1푼 4리의 이문재 선수의 타석. 아, 팔꿈치. 팔꿈치를 아파하는 이문재 선수, 마음 아파하는 오진수 선수, 그리고 신윤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평범한 유땅. 아저씨를 부르게 만드는 유격수입니다. 뒤늦게 자세를 잡아보는 김종호 선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히트! 커브를 그대로 받아쳐 깔끔한 중안으로 1타점을 만드는 이영민 선수입니다.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들려는 황상원 포수. 매우 높이 뜬 볼, 불안합니다. 좌플로 투아웃입니다. 네 개의 빨간 장갑을 준비한 윤성욱 선수의 타석입니다. 초구 느린 볼을 그냥 지켜봅니다. 히트! 중견수 뛰어갑니다. 아! 낮고 빠른 타구를 보기엔 조금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두 명의 타자를 불러들이는 윤성욱 선수입니다. 민정욱 팀 단장님의 타석. 이 땅 이루수의 안정적인 수비로 3아웃이 됩니다. 정영순 선수의 타석으로 2회 초가 시작됩니다. 커브볼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풀카운트. 아쉽게도 볼넷을 주고 맙니다. 유튜브 분량을 욕심내는 배상철 선수의 타석. 히트! 살짝 안쪽에 맥힌 타구가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아, 스트라이크 존에 의아해하는 투포수입니다. 빗겨 맞은 볼. 조금 짧은 타구가 행운의 우환이 됩니다. 엘라스틴 김종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 폭투를 잘 잡고 투수를 안정시키는 윤성욱 선수입니다. 툭 갖다 댄 볼, 이번에도 우환인가요? 하지만 우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나무 김영근 선수의 타석. 이야, 배트 살벌하게 돌아가는데요. 하지만 살벌하게 삼진을 잡는 아스카론의 베타르입니다. 저희 팀은 11년 된 팀인데요. 신분이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즐겁게 야구하는 팀입니다. 좋은 성적이 나기도 하고
또 뭐 안 좋은 성적 나기도 하는데 그걸 연연하지 않고 즐겁게 야구하는 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슨 뭐 스키하는 팀에서 예 원래 알파인 보드 동호회에서 시작된 팀인데 거기서부터 커지면서 이제 사인 야구를 하면서 이제 좋은 선수들 많이 들어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눈빛이 매서운 김현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삼진인가요? 히트. 조금 불안합니다. 아 쉽지 않은 볼이지만 조금 아쉬운 플레이로 자중히 리타를 줍니다. 그러자 지존의 감독님이 수비 위치를 변경합니다. 첫 타석에 삼진을 기록한 김병근 선수의 타석. 센터 방면으로 밀어쳤지만 1루수 배상철 선수의 넓은 수비에 원아웃이 됩니다. 에이스 올라온다. 에이스. 투수를 에이스 황상만 선수로 교체합니다. 어떤 볼을 던질런지 계속 고르는 투수입니다. 아 엉덩이에 주사 한 방을 놓으려 했나 봅니다. 또 한 번 볼을 맞을까 두려운 최진섭 선수. 주자 띕니다. 깔끔한 슬라이딩으로 2루에 안착하는 김대선 선수입니다. 히트! 이야 제대로 맞았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늙었는지 담장을 넘기지 못하는 조금 올드한 최진섭 선수입니다. 강타자 김국광 선수의 타석. 히트! 떨어지는 볼을 높게 거둘렸지만 센터엔 수비 매우 잘하는 강공수 선수가 있습니다. 충풀로 원아웃이 되고 언더베이스로 3루까지 진로하는 최진섭 선수입니다. 살벌한 캐릭터 황상원 선수의 타석입니다. 어우 장애 홈런을 치려나요? 커브볼에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매우 힘센 타자를 아우트 커브로 삼진을 잡아내는 김태환 선수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아우트 꽉 찬 패스트볼에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바깥쪽 커브로 삼진을 잡아내는 김태환 투수입니다. 프로나풀 신윤호 선수의 타석. 깜짝 놀라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지만 결국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내고 맙니다. 첫 타석에 중안을 기록한 이영민 선수의 타석. 끄집어 올리려 하지만 볼이 됩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안쪽 베스트볼에 밀린 볼이 1루수 최경태 선수의 날렵한 몸놀림에 원아웃이 됩니다. 히트! 이야 제대로 갈랐습니다. 홈런이 아닌 게 다행이라 느껴질 정도의 우중 1타를 치는 강영진 선수입니다. 주자 2, 3루의 위기에 오늘 2루타를 기록한 윤성욱 선출가의 대결입니다. 야 얼굴 많이 뻔했어 얼굴. 스윙 투 스트라이크. 안쪽으로 하나 찔러봅니다. 하나 더 깊게 찌릅니다. 그리고 결정구는 바깥쪽 꽉 찬 패스트볼에 삼진! 이야 황상원 선수 멋진데요? 바깥쪽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아우트 패스트볼에 삼진! 후반부가 더 재밌는 다음 편 예고!
여전히 맹탈을 휘두르는 아스카론. 하지만 지존의 물방망이 쇼가 시작되고 거기에 황상만의 완벽투까지.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